네, 할 거예요. 야! 반대로 돌려야 돼. 우회전. 뭐 가보면 알겠지. 좀비 파이터. 무슨 베이블레이드도 아니고 뭐 파이터. 당시의 손놀이는 PC게임의 선두라기보다는 버그의 선두였지. 소프트맥스와 손놀이는 서로 버그를 주고받던 사이였어. 누가 한쪽이 폭같은 사과로 똥을 싸면 또 한쪽이 마그나카르타로 똥을 싸고 뭐 이런 관계였죠. 그러면 또 이제 악티러스로 똥을 싸고 천하제일 버그대회. 제가 모바일판 화이트테일 해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그렇게 큰 버그가 없었다는 거였어. 그래서 정말 놀랐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대체제가 없으니까 복상 게임이란 카테고리에서 대체제가 없었어. 그래서 뭐 그랬지. 아 제발 트랩 모양이 보여야 뭐 뭘 하든 말든 하지. 이거 트랩 모양도 안 보는데 길 가다가 그냥 걸려버리면 불쩍한 거요. 열심히 개발하고 있겠죠. 어휴, 30레벨. 아수라. 아수라. 아수라 파천무 생각나. 에이.
그거 서비스하고 킹덤원더 파이 안 나왔나요?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 중국 쪽에서 서비스하고 있지 않아요? 아닌가? 그래 뭐 월급 체불 문제로 말 많다고 말은 들었어. 근데 뭐 몇 년째 거의 히트작이 없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사실 나는 그 회사가 아직까지 그걸 개발할 수 있게 운영이 된다는 것도 난 신기했어. 대체 어떤 투자자를 어떻게 빨아먹었길래 아직까지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회사가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그걸 투자한 투자자는 한강에 갔을까 안 갔을까. 진짜 심각해. 투자자가 그 게임에 투자한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겠지만 심각한 문제야. 누군가는 거기에 투자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유지를 해서 계속 결과가 딱히 없고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해온 거잖아. 록슬리. 나도 어느 중국 부자가 장난감 용돈 쓰는 느낌으로 나한테 투자 좀 해줬으면 내가 평생 딸거 하고 모실 수 있는데. 내가 평생 이렇게 딸거 하고 모실 수 있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수라 양손 닌자 칼. 닌자 칼? 별게 다 있구만.
아니 뭐 배우 그냥 쭉 스토리 진행만 했고 짜잘한 걸 안 세팅을 안 했는데 당연히 그거죠. 뭐지? 엇? 앗? 아 앗? 엇? 먹니? 불안한데? 아, 뭐 약하잖아. 괜히 쫄았네. 난 뭐 존나 세라도 된 줄. 빈사 상태가 되게 약하다. 그러니까 거의 두부 썰듯이 썰리네요. 아니 암흑살법. 현무살법도 아니고 암흑살법이라니. 현자의 반지. 모양으로 봐서는 자 여기 아니 이거 다 돌아왔는데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씨 지금 뭐하니 이 옳지 않아. 이쪽 먼저 돌아서 왔으면은 뭐 아 저거 그거네. 어떤 건지 알겠다. 하나를 잘못 돌리고 왔네. 좌 회전. 저 반대편 것도 바라보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불금인데 약속대로 없으세요?
아레스님은 오늘 안 오신 거 보니까 하러 가신 것 같은데. 아니 계신데 안 계신 척 하는 건가? 형. 아 근데 나는 처음에 캠 킬 때, 나 원래 지금도 캠에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계속 키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거든. 이런 지인장. 난 지금도 내가 캠을 켜고 방송을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이제는 뭐 딱히 부담스럽진 않은데 예전처럼. 그래도 자 이러면 열리겠지? 진행 가능해지겠지? 100%입니다 이게 아니면 이 퍼즐은 그렇지. 아 근데 저는 솔직히 표정이 다양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딱히 뭐 아마 방송 중에 60% 70%는 멍 때리고 있는 표정이고 20%는 빡쳐 있는 표정이고 한 10% 후원할 때 갑자기 급빵 끝나는 표정이고 후원 받을 때 그 정도밖에 없잖아. 이게 진짜 이거 캠도 표정이 다양하고 바리에이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계층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비전투캐들, 아니 그러니까 비근접캐들도 대충 천이 다 넘네 체력이. 그나마 장족의 발전이군. 뭐야 이거 갑자기 뭐야. 깜짝 놀랐네. 아, 이런.
아유 씨. 야. 너 이 새끼, 너 니들 두고 보자. 니들은 건드려서 안 될 사람을 건드렸어. 나와 이 새끼야, 어디 있어? 너 이 새끼야, 너. 레벨이 낮아서 그래요. 이게 다른 애들은 지금 쓰는 애들 말고 나머지 애들은 안 써가지고 13이잖아. 레벨이 두 배 차이 나는데 당연히 한 대 맞을 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 내밀면 톡하고 터져버려. 터져버리네. 자, 넘어가자. 다음은 지혜를 보였으면 힘을 보이려니까 보나마나 10중8구는 보스전이겠구만. 소환수냐? 얘도 뭔가 소환수 느낌인데? 오 노. 토르말린. 아쉬라도 북두 골쇠참은 뭐니? 되신 거니야?
아니 얼음이 아직 봐라 아직. 설마 아유 아유 하필이면 벨리아스 파이팅 파이팅! 이름이 또 마테우스야. 아이고 저 아재는 어떻게 잡아야 되니 근데 아재 파이팅 한 놈만 쳐, 한 놈만! 아, 처음부터 그냥 한 놈만 열심히 패기 만들었어야 됐어. 아. 제발! 신이시여! 갔으면 뭐야 네 안녕하세요